해주세요. 대부 바다 향기 검색 결과가 열 테마파크 주차장. 어, 얘는 말을 잘 알아듣네. 말귀를 좀 잘 알아듣네. 돈을 많이 받았어. 7인승을 왜 안 사셨어요? 유튜브 같은 데 봤을 때 일단 뒷좌석이 너무 좁아서 크게 실용성이 없을 것 같다. 우리 가족만이라도 편하게 가면 좋겠다 했고요. 뒷좌석이 얘는 옵션이잖아요. 이 옵션 추가 비용이 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3열이 안 들어가게 되면 뒷좌석 공간이 좀 더 넓어지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트렁크만 네. 더 이제 활용을 더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시트를 넣게 되면은 그것도 중량도 증가가 되고 그치. 안 그래도 사륜을 넣어서 연비가 좀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건 선택을 안 했어요. 연비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통 출퇴근할 때는 한 9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고속도로는 한 100km 달렸을 때 한 13km 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예. 비싼 차는 기름도 많이 먹고 필터값도 많이 들 것 같아. 그래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아, 책임님은 회사 다닌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할인이 좀 되겠다. 네. 앞으로 대박 친구. 그래놓고 또 거기서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 이게 차체가 꽤 무겁잖아요. 이게 좀 답답하진 않아요? 2.5 터보라도 일단 300마력이 넘어가고 토크도 충분하다 보니까 컴포트 모드일 때는 이제 약간 부드럽게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고 또 스포츠로 놓으면은 그래도 약간 반응이 훨씬 즉각적으로 오거든요. 크게 뭐 부족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잡아볼게요. 네네. 확실히 휘발유라서 초반에 저속 토크가 그렇게 디젤만큼 빡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없네요. 그러니까 디젤차는 밟았을 때 이렇게 쫙쫙 밀어붙이는 맛이 있는데 얘는 이제 되게 부드럽고 진짜 편안하게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운전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솔린 엔진의 이 부드러움 비록 사기통이지만 실크 같네요. 역스럽 부드럽네. 어때요 지금 뭐 i40를 타다가 그랜저 뭐 다 뛰어넘고 바로 이리로 올라온 건데 잘 선택하지 않았나. 가성비는 좀 떨어지더라도 가심비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승차감하고 주행 성능이 어떤가요? 승용차하고 SUV의 그런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컴포트한 것 같고 코너링도 되게 탄탄하네요. 생각보다 예, 등치에 비해서는 좀 버텨주더라고요. 이 유리가 자외선 차단 유리, 이중접합 유리 전체 다 둘러져 있고 그죠? 네네 맞아요. 근데 썬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썬팅을 또 해야 돼요? 프라이버시가 또 아 자외선 차단 목적이 아니라 네. 프라이버시로 이것도 지금 반자율 주행은 되잖아요 그죠? 네 반자율 주행 괜찮아요. 코너도 다 해주고 코너도? 예. 센터로 잘 가든가요? 네, 대체적으로 잘 잡고 가는 것 같고요. 그래도 고속도로 다닐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일반 도로에서는 조금 그래도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여백의미를 강조를 해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게 일자로 되게 쭉쭉 뻗어 있으니까 여기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네요. 그렇죠. 약간 그걸 노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센터 콘솔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보면은 동그라미가 엄청 많아요. 얘도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 네. 얘도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섯 개나 있거든요. 테마가 동그라미인가봐요. 이게 근데 햅틱이다. 햅틱이 되네. 네. 진동이 살짝살짝 오니까는 운전할 때 이게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가 확인이 되겠네요. 네. 야, 이거는 몰랐네, 햅틱이 되는지. 햅틱이 안 되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했는데 햅틱이 진짜? 그래도 들어있어. 햅틱이 완전 좋다. 이거는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네요. 네,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디자인. 이 룸미러도 되게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요즘 또 트렌드 따라서 프레임리스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안에 내장재가 대리석 같이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뭐 있나요? 아 대리석은 아니고 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라고 해서 이쪽이 다 우드 트림이 들어가는데 우드가 색깔도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선택하면 약간 대리석 느낌 나는 그런 선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리얼 우드인가요? 리얼 우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 가격이 꽤 비쌌던 걸로. 특이하게 여기에 핸들 열선 버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네, 일단 열선이나 이런 관련 쪽은 다 이쪽에 몰아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는 저기가 있나요? 열선만 있어요. 그것도 이제 통풍이 들어가는 옵션이 있죠.
이거 뭐 마사지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 돈을 더 지불하셔야지 마사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나. 그렇죠. 자본주의에. 돈 많이 주면 할게요. 돈 많이 주면 얼마 줄 겁니까? 여기는 스피커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11개인 것 같아요. 좌석 밑에 양쪽에 두 개가 있고 문짝에 트위터랑 해서 두 개씩, 뒷좌석도 트위터랑 미드레인지인가 거 해가지고 4개, 그리고 앞에 센터 스피커 하나 해서 11개 정도. 그럼 18개는 도대체 어디다 다... 미드 스피커가 또 하나씩 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4개 들어가고 뭐 센터도 더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후석 치침 모드가 있대요. 라디오 볼륨을 좀 줄여주는 정도거든요. 뒤에만 라디오를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네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게 7 밑으로 이제 시끄럽지 않게 그냥 해주는 부분이고요. 아기들이 있으니까 예.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후석 대화 모드는 이거 없잖아요. 아, 요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아, 넣어놨는데 예, 활성화를 하게 되면 말소리가 이제 뒤에서도 마이크가 들리는 거죠. 광고버스인데? 예. 약간 광고, 에코가 들어가는 것처럼 예, 느낌도 나고. 광고버스, 그럼 뒤에서는 잘 들리는 거잖아요. 뒤에서도 잘 들리고, 뒤에서 얘기한 것도 앞에서 잘 들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나 이따 뒤에 태워줘요. 아 예. 뒷좌석 시트도 되게 부드럽고 좋네요. 네. 부드러운 편이. 써보시진 않으셨죠? 네. 디자인하고 재질만 옵션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팔걸이도 뭐 적당하고. 아, 컵홀더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리클라이닝을 제일 뒤로 제일 많이 한 건데 이 정도면은 뭐. 아, 사장님 자리인데? 칼국수 먹으러 가지. 가시죠. 지금 제가 바지를 이런 거 미끌미끌한 바지를 입고 있어서 그런가 살짝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제가 또 그 방호 코팅을 직접 했었거든요. 아, 시트에? 예, 그거 하면은 조금 더 예,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 팀의 장지혜 책임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제네시스 GV80 시트 디자인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뭐 컨셉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있었죠. 뭐 동적인 우아함? 그 여기 지금 오너분이 계신데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제 차는 아니지만 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쭉 타보니까 진짜 고급차긴 고급차 맞네요. 그렇죠. 진짜, 네, 작정하고 만들었네. 비싼 건 또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차량은 어떤 사람에게 좀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SUV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한 면이 있어서 도시적인 남자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아이들하고 패밀리 SUV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두루두루 다 만족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리뷰를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고 일단 느꼈고요. 좋은 콘텐츠 계속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업무하다 중간에 이렇게 나와서 좋은 경치도 보면서 이렇게 리뷰 참여해보는 게 회사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댓글 그리고 따봉들이 저희 콘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차량들 있으시면 거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다, 유튜버. 춤춘다. 합방할까요, 합방?